야, 형님! 오래간만이다. 어이구, 오랜만이네. 잘 지냈어? 그래. 야, 어떻게 뭐, 산에서도 만나네. 그러니까. 아니, 오늘 그, 다음 주부터 전국적으로 장마가 시작된다니까. 한번 그, 장마 오기 전에 산행 한번 하고, 뭐가 좀 있네. 요즘 그, 여름 표고가 많이 나오더라고. 표고버섯 좀 산행 좀 해보고, 그렇게 하려고. 아, 그, 저, 형님, 잘 됐네요. 같이 하시죠. 그래, 가. 딸기들. 산딸기. 아이고. 산딸기. 산이 엄청 고졌어. 요즘 그래는 뱀 조심해야 돼. 아유, 나 지난번에 뱀 보고 아주 놀래가. 뱀 봤어? 아유. 그래? 얼마 큰 거야? 조그만 거 보고 얼마나 놀라시던지. 종류가 뭔데? 구렁이 같았어요. 구렁이? 그 빨리 도망가서 제대로 못 봤어요. 구렁이는 빨리 안 도망가는데? 아, 빨리 도망가더라고. 그래도 놀래 갖고. 그럼 빌뱀이야. 나무 두 개가. 야, 그 나무가 어마어마해. 와. 얘들이 이제 태풍에 넘어가든지 이렇게 해야 돼가지고 얘들이 좀 이제 나중에 여기서 표고가 많이 나온다. 근데 이제 얘들 넘어가려면 뭐 이정도 어마어마한데. 오, 어마어마. 내가 이거 뭐 풀어 알아서 몇 달은 되겠네요. 몇 달은. 몇 달은 반 정도밖에 안 돼. 몇 달은 되겠고. 오. 요 옆에 건 더 커. 그래? 야. 물에 대고 집행 하려면은 보니까 요 밑에 부분이 이렇게 튼튼하더라고. 여기보다 여기가 훨씬 크고. 그러게. 그 다음에 이제 나무를 이게 쓰러진 걸 베어 보면은 저 위에 쪽은 약해. 그래가지고 태풍에 팍팍 막 쓰러지고 막 부러지고 이러는데 부러지고 이 밑에 쪽은 도끼로 찍어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떤 그런 그 결이 엄청 단단한 거야, 조직 여기가. 한번 생각해봐. 이 큰 나무를 지탱하려니까 여기에 모든 그 힘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 그래. 어마어마해. 우리 부분이 뭐 어마어마하고. 이 산속은 뭐야 그 시원해서 좋은데 저 밑에는 좀 어때 날씨가? 아, 엄청 더워요. 어제 33도 나왔어요. 33도? 네. 더운 것도 더운 거지만 습도가 많으니까 끈적거려가지고. 나 있는 데는 뭐 많이 올라가야 21도. 그러니까 뭐 선선하고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지. 아, 여름 휴가 형님한테 가야 되겠네. 와와. 야, 여름 휴가 형님한테 가야 되겠네. 여기 저 먹을 것만 잔뜩 가가지고 오면 돼. 아, 예, 그러죠. 예. 어이, 저 뭐야? 어이, 왜? 예? 이리 와봐. 왜? 왜, 어머님? 아, 뭐 뱀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뱀이 아니야. 왜? 누구야? 어디요? 어, 잠깐만요, 형님. 도로네, 도로. 아니, 어디? 저 나무. 저 나무 위에. 아니, 뭔 일이야? 야, 얘 노루야, 뭐야? 뭐야? 노루야, 노루. 아, 노루 아닌데? 어, 그래요? 이건 고라니인데, 고라니. 아, 고라니. 고라니야. 아니, 나무 위에 왜 있지? 그거 살아나가 보세요, 형님. 아니야. 오호. 아니야, 죽었어. 어, 죽었어요? 어, 죽었어. 털을 때문에 쓸 정도면은 이미 애가 사망했다는 거야. 아, 그래요? 아니, 이게 뭐야? 왜 이래? 어, 근데 어떻게 나무 위에 있어? 그러니까. 아, 고라니야, 고라니. 고라니에요? 어. 엉덩이만 보면 알지. 고라니도 암놈인데. 야. 지금은 새끼도 다 낳았을 때고, 이런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어? 와, 나무 위에 있네. 아니, 그, 아, 얘가 사고 경직이 된 걸 보니까, 네. 죽은 제가 한 어제 정도? 아, 그래요? 그 정도 죽은 것 같은데, 느낌이. 아니, 그런데 왜 나무 위에 올라가 있어? 아하. 내가 볼 때는, 네. 이게, 보통 우리가 나무 위에 올리는 거, 올려놓는 것은, 예, 표범이나 이러한 그 애들이, 그 사자나 호랑이한테 안 뺏기려고 위로 올린다는 거야. 아이, 그러게. 어? 동물의 왕국에서 본 것 같은데. 거의 우리가 그런 걸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말이 돼, 이게? 어휴. 어, 이거 더 뒤로 와봐, 동생. 네? 뒤로 와봐.
얘는 완전히 암놈이야. 여기 저 젖꼭지 있는 거 보니까 네. 암놈이고 내가 아 얘는 뭐 노루는 아니야. 100% 그 고란인데 허허 야, 희한하다 희한해. 어? 아직 그 부패가 진행되지 않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뭐 오랜 시간 되진 않았어. 약 그 오늘 새벽 아니면 어저녁에 그때 정도 얘가 아마 이렇게 죽은 걸로 가늠되는데. 와, 이제 여기가 높이가 나무 높이가 한 2m 50 정도. 2m 한 2m 50, 2m 50인데 예전에 내가 한 십몇 년 전에 네. 산행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그 뭐야 그 고라니가 나무에 올려놓아 있는 걸 봤다고 내가 봤어. 근데 그때도 사실 뭐 추정만 했지 이렇게 올려 있는 거 봤어 내가 봤는데 야 이 정도 무게면은 뭐 적어도 한 20kg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 이게 나무에 올라가 있는지 모르겠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이런 표범이나 이러한 그 맹수 아니면은 얘를 물고 여기를 올라가지를 못해. 아, 그럼 이 자리에 표범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네. 내가 볼 때는 저녁에 이럴 때 그 저녁에 잘 때 내지는 이럴 때에 그 짐승 울음소리가 막 들려. 막 그런 그 왜 막 그 울부짖음 있잖아. 뭐 이런 것들이 막 이상한 산짐승들이 많이 울리는 거로 봐서는 아마 그리고 일부 그 산촌에서는 표범들을 봤다는 얘기를 많이 해. 어? 그다음에 표범 소리를 들었다. 내지는 표범을 발견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물론 아직 뭐 매스컴에 정확하게 뜨지는 않지만은 그러한 예가 있더라. 그러한 예들이. 난 표범은 우리나라에 없는지 아는데. 원래 네. 문헌상으로는 우리나라의 그 마지막 표범 해가지고 네. 예전에 그 합천의 오도산이라는 그러한 산에서 아마 그 62년도에 발견됐다는 그러한 문헌의 참고는 있더라고. 참고상으로. 그런데 모르겠어. 여기는 이 산이 너무 막 깊고 험하니까 아직도 표범이 있지 않나 그런 뭐 예측이지. 어? 그 후로는 별로 발견된 게 없다는 걸로 나와 있어. 이야. 오우야. 이것도 뭐 상당히 다리도 튼튼하고 뭐 얘는 그 고라니 중에서도 완전 성체야. 암놈 성체인데. 이야. 이 정도의 어미를 잡아가지고 위로 올려놓을 정도면은 표범 아니면은 할 게 없어. 물론 그렇다고 뭐 호랑이는 아예 없는 거고. 내가 볼 때는 100%. 아, 형님, 내가 전에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 그 담비도 고라니나 멧돼지 사냥을 한대요. 그러니까 담비는 지금까지 내가 몇 번 봤거든. 그러니까 담비 짓이 아닐까요? 예전에 네. 내가 그 속리산에서 이렇게 그 수행할 때는 거기에도 상당한 담비가 많았댔어. 네. 많았는데 그쪽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담비 때 만나면은 호랑이 때보다 더 무섭다는 거야. 호랑이보다도. 담비는 이제 이렇게 그 때를 이루어서 이동을 하고 앞에 놈이 만약에 다리를 절잖아. 그러면은 뒤에 담비들이 다 쳐오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하나가 달려들면은 다 똑같이 막 20마리 30마리 달려드는 거야. 그리고 담비가 육식성 중에서는 상당히 포악해. 포악하고 빠르고 민첩하고. 근데 걔가 걔 몸보다 더 큰 몇 배의 그러한 그 무게가 나가는 얘를 잡아가지고 위로 올린다는 것은 쉽지 않아. 쉽지 않으냐 내가 볼 때는 아니야. 아, 난 뱀이 나무 위에 있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고라니가 이렇게 나무 위에 걸쳐 있는 건 처음 보네. 아이고야. 야, 대단하네, 대단해. 네. 오. 예, 지금 이렇게 더울 때인데도 썩지 않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부패는 예, 죽은 지 얼마 안 됐어요. 안 됐는데 오래 안 됐다니까. 얘가 뭐 어쩌냐가 아니면 오늘 새벽에 아마 잡아가지고 이렇게 올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네. 야, 난 참. 내가 지금까지 산행하면서 본 것 중에 두 번째. 난 한 번 저번에 봤어, 이걸. 진짜. 약 12년 전에. 어허. 참, 이거, 이런 것을 뭐, 이거 뭐, 어떻게 증명은 안 되지만은,
큰 그러한 그 맹수 아니면은 육지성 맹수 아니면은 이렇게 올려놓을만한 거 없고 내가 볼 때는 표범이 틀림없어. 표범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 이렇게 걸쳐놓은 것도 완전히 그 표범처럼 해놨잖아. 표범이 걸쳐놓은 거 똑같이 말이야. 그 저 형님 말씀 들으니까 표범 아니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없대니까. 표범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야 이거 뭐. 그러니까 뭐 그러면 뭐. 신비한 게 아니라 이상한 일이네. 이상한 일. 미스터리로 나와야지 뭐 자체가. 야. 내가 이걸 아마 처음 봤다면은 아 뭐 이건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랬었지만은 내가 두 번 본 거야. 두 번 봤기 때문에 이것은 뭐 아유 나는 그때도 분명히 표범이라 생각을 했거든. 그런데 그 표범이다 얘기하면 표범이 이랬다 하면 사람들이 믿겠어요? 우리나라에 표범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야. 그러니까 이게 뭐 참 풀지 못하는 그러한 저기. 이렇게 나무 위에 딱 걸쳐놓고. 희한하네, 희한해. 그때도 이런 식으로. 발톱은 딱딱해요. 아, 발톱은 딱딱하지.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표범의 주 그, 먹이가, 그, 이러한 그, 말구병을 갖고 있는, 이런 뭐, 노루라든지, 고라니라든지, 그 외에 뭐, 사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잡아먹고 산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게 아주 상당히 내가 볼 때는, 표범일 가능성이 거의 뭐 나는 내가 볼 때는 99%야. 아, 단비는 아니고요. 단비는 안 돼. 왜 그러냐면은 단비 자체가 걔는 몸이 유연하기만 하고 길쭉하지 그렇게 무게가 많이 안 나가. 많이 나가야 뭐 한 10kg? 뭐 때로 다닌다면서요? 때로 다니지. 근데 때로 다닌다고 걔네가 같이 받아 올리고 그래서 안 돼. 표범이라 내가 한번 딱 물고서 여기를 발톱으로 긁고 타고 올라가지 않는다면 안 돼. 예. 이야. 진짜요. 진짜 리얼이다, 리얼해. 내가 산에 다니면서, 그, 주로 이제 발견할 때는, 이제, 이러한 그 고란이나 이런 것들이 그, 백골이 돼가지고 완전히 하얗게 뼈만 남아있는 게 많단 말이야. 아, 저도 그런 건 많이 봤죠. 그런 것은 있어가지고 뭐 어떤 사람들은 그걸 뭐 신경통이나 뭐 내지는 허리 아픈 데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그대로 모아다가 이게 뭐 탕으로 뭐 끓여먹는 사람도 있고 이렇다는데 나는 이제 주로 그런 걸 봤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 그 산길 가다 보면은 이렇게 그 배추 그물망 있잖아. 네. 이런데 이렇게 잡혀가지고 막 구더기가 막 들시들시해. 여름에 막 이렇게 그 잡으면은 그래서 막 그 냄새가 코를 찔러가지고 악취가 옆에 근접도 못해. 아 형님, 넓은 저 가까이 와서 보세요. 아 형님 발견하셨잖아. 저 형님 뭐 근처에도 오지도 않네. 뭘 징그러워? 아유 아직 부패도 안 됐다니까 썩었으면 문제가 있는데. 그리고 얘가 있잖아. 네.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부패가 시작되잖아. 그러면 제일 먼저 어디부터 썩겠어? 예를 들어서 뭐 머리가 썩겠어, 뭐 다리가 썩겠어, 뭐 등이 썩겠어, 뭐 있을 게 아니야. 어디부터 썩겠어? 아, 내장부터 썩는다 돼. 아 내장. 네. 그렇지. 내장부터 썩는데 주로 이 아랫배 부분, 아, 내지는 항문 부분. 네. 이쪽부터 꼭 썩어. 아, 희한해. 그 네. 구더기도 이쪽에서 막 드글드글해지. 뭐 머리부터 그러진 않더라고. 그러니까. 아 내가 본 경험은 그래. 내가 본 경험으로는 나는 뭐야 이 고란이나 이런 거 죽은 사체를 많이 봤걸라. 그렇기 때문에. 야 어떻게 이렇게 나무에 걸쳐져 있고 이거 진짜 미스터리네요. 미스터리. 아 진짜 미스터리야 이거. 누가 어떻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거예요? 야, 오늘 내지는 진짜. 이런 것은 진짜 아유야 처음 보는 거야 처음 보는 거야. 아 나 진짜 대단하다 대단해. 어? 야 여기 아 예. 여기 나무의 털이 막 묻었어요. 여기 나무의 털이 막 묻었고. 털도 그렇고 예. 여기 얘가 죽으면서 이 혀를 이게 물고 죽었구만. 예. 혀가 아직도 이렇게 뭐 야들야들해 아직까지도 보니까. 아, 여기에 있잖아. 네. 털에 가려 있는데, 네. 보니까는 그, 어금니 두 개가 박힌 자국이 있네. 아, 그래요?
아, 있어, 있어, 있어. 아, 그럼 표범이 맞겠네. 제일 먼저 네. 얘네가 무는 데가 목이란 말이야. 네. 목덜미를 물어가지고 숨통을 조이거든. 그래서 육식동물들이 얘들을 잡을 때에 제일 먼저 이 목 있는 데 이 부분을 물어가지고 얘들의 숨통을 끊는다고. 야, 여기 있네, 여기. 야. 아, 여기, 여기 두 군데 딱 이빨 자국이 있는데 뭐. 근데 내가 볼 때는 표범이라고 확신을 해. 이건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 이거. 담비 얘기를 했는데도 담비하고는 거리가 좀 멀어. 아, 형님, 그러면, 그럼 저 표범이, 그 얘를 잡아서 나무 위에 올려놨잖아요. 그렇지. 그럼 얘를, 잡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죽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얘를 뜯어먹으러 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그럼 이 자리를 다시 온다는 건데. 어, 당연히 오지. 얘네가 이제, 먹이를 이렇게 그 올려놓는 것은 다른 동물들이 다른 육식동물이 못 먹게끔 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위에다 보관하는 식이란 말이야. 네. 그러니까 와서 또 올라가서 뜯어 먹고 또 놔두고 뭐 나중에 뭐 며칠 먹겠지 뭐 이거 한 번에 다 먹겠어 이걸? 아, 형님 표범 보려면 CCTV 여기다 설치할 수도 없고. 그렇지. 이것은 내가 볼 때는 그러한 그 왜 동물 탐험하는 사람들 있잖아. 네. 그런 사람들이 다큐멘터리 식으로 이걸 찍지 않으면은 우리가 뭐 그런 장비가 없는데 어떻게. 아이, 그럼요. 아이. 표범을 확인할 수가 없지. 근데 여기는 표범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많아. 여기는 사냥도 살고, 그 다음에 노루, 고라니, 그 외에 이러한 그 들짐승이 많기 때문에 뭐 멧돼지는 말도 못하게 많고, 그러니까 여기서 표범이 서식할 수 있는 조건은 다 갖춰져 있단 말이야. 응? 아니, 내가 볼 땐 표범이야, 표범. 그런데 그걸 어떤 영상이나 이런 부분으로 증명을 못해서 그러는 거지. 이렇게 벌써 이러한 그 성체의 그러한 고라니를 나무 위로 올려놓을 정도면은 표범 아니고는 할 게 없어, 할 게. 이제 그만 가자고. 아이고, 징그럽고 무서워서 나는 보기 싫네. 빨리 가자고. 그건 뭘 자꾸 이렇게 그냥 얘기들 하고 그래. 아이, 난 먼저 내려갈게. 야, 아, 같이 가. 아, 이제 저 형님. 아, 빨리 와. 아, 겁먹었는가 봐, 겁먹었는가 봐. 그런데 이제 저 네. 친구는 이러한 그 동물 사체나 험한 이러한 모습을 잘 많이 안 봐서 그러는데, 나는 이제 산에 살면서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경험하고 이러니까 별로 그렇게 뭐 이런 데 대해서 뭐 거부감을 일으키나 이러진 않아. 어차피 뭐 얘도 뭐 썩으면은 다시 다 흙으로 돌아가고 하나의 윤회를 갖고 사는 것 뿐이지, 얘는 뭐 혐오스 이러진 않아. "나는 뭐 모든 게 다 자연스러운 거야. 아, 죽은 놈도 보고 산 놈도 보고 하는 거지 뭘 그래." 야, 저 고라니 불쌍하네, 불쌍해. 네? 음? 고라니 불쌍해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어차피 뭐 이게 그 약육강식의 그러한 그 이런 야생의 생활에서는 방법이 없어, 방법이. 우리나라에 예전에 살았던 그 표범들이 주로 이제 극동 러시아라고 그래가지고 그 연해주 쪽에서 그 아무르 표범이라고 있어. 그러한 그 아무르 표범들이 어떤 그러한 백두대간의 그러한 그 산맥들을 타고 넘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러한 그 이러한 그 연구하는 그러한 뭐 예? 그 교수나 이런 분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표범의 원조는 그 아무르 표범이었다는 거지. 아무르 표범. 아, 저기 그 작년에가 내가 방송을 보니까 그 저 호랑이들이 그 중국에서 북한하고 경계 지점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쪽으로 온대요. 맞아, 맞아. 그 와서 그 차에 치워 죽고 그런 것도 나왔더라고. 아, 그건 방송으로 봤어요. 아, 저 그렇다면 그 표범들이 이까지 내려올까요? 그래서 이러한 그 현상은 혹시나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그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거지만은 그 표범 그런 울음소리를 들었다. 내지는 그 어떤 사람은 그 산행을 하다가 표범을 봤다.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하게 말들이 많으니까 아마 그 학계나 이런 쪽에서 정확하게 그 야생동물의 그러한 어떤 그러한 생태를 다시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래. 왜 그러냐면은 지금 그 예전에는 그 표범의 먹이들이 거의 다가 그 이렇게
뭐 사살되고 내지는 뭐 또 포획하고 이러는 바람에 다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먹이사슬 자체가 없어지다 보니까 표범이 살지 못하는 그러한 그 숲으로 변했걸랑. 근데 이제는 이제 숲이 많이 이렇게 우거지고 또한 그 외에 그 멧돼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뭐 노로 고라니 또 뭐 이런 것들이 표범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생태계가 완전하게 다 이렇게 보존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내가 볼 때는 분명히 표범도 서식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그 예측을 할 수 있고 추측을 해보는 거야. 아 그러면 그저 이제 뭐 무서워서 표범 무서워서 산에 다니겠나 그죠? 그렇지.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그 산에 다니신 분들은 정해진 등산로를 이렇게 해서 그 다니고 등산하고 이래야지 그 외에 다른 길로 이렇게 비등산로로 다니고 이러면은 100% 그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항시 그런 점에 유의하셔야 된다. 응? 그렇지 않으면은 언제 어떻게 그 표범과 이렇게 좀 맞닥뜨리면은 아주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기 때문에 아주 조심들 하시고 그래야 된다. 야, 그죠. 이제 그 여기 표범만 발견하면 대박인데, 형님. 네? 아, 근데 얘들은 그 표범들은 거의 다가 그 야행성이라서 아마 쉽지 않을걸. 아, 우리 그래. 네. 그럼 벌써 사람이 뭐 한 뭐 1km 전부터 오는 그러한 그 바스락거리는 소리, 돌 밟는 소리, 자갈. 그 외에 내지는 후각이 발달돼 있어가지고 절대로 사람 눈에 잘 뜨이지 않는다는 거야. 아, 그럼 그저 사람이 볼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네요. 아유, 힘들지. 더군다나 밤에만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그게? 아, 전 뭐 형님이 뱀만 잘 나는 줄 알았더니 예? 표범에 대해서도 잘 나시네. 내가 볼 때는 얘도 밤에 잡았다니까. 아. 밤에 잡아가지고 걸어놓은 거야 분명히. 예. 근데 그게 이제 우리가 현재 얘만 가지고 표범이 있다 없다를 논할 수는 없어. 단정은 못 짓는데. 아, 내가 볼 때는 분명히 표범 아니면은 이러한 성체를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러한 육식동물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아, 그리고 저 형님은 담비가 아니라 표범이 한 것 같다고 믿는 거예요? 담비는, 나도 담비를 여러 번 이렇게 맞닥뜨리고 조우를 했는데, 담비는 이렇게까지 이러한 이 무게를 어떻게 메고 올라가겠어? 이거 찌고 막 찝어가지고 앞발로 타고 올라가야 되는. 아, 그렇죠.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아. 근데, 표범 아니면 할 게 없는데 표범이라고 단정을 못 짓는 아. 게 어떻게 내가 지금 현재 뭐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 아 이게 형님 눈으로 못 보셨으니까. 그렇지, 네. 그렇지. 근데 내가 예전에도 10여 년 전에 이렇게 나무에 올려져 있는 이 뭐야 그때의 고라니를 한번 내가 분명히 봤어. 근데 그때는 뭐 핸드폰도 뭐 여의치 않고 이래가지고 사진으로 또 찍어놓지도 않았어 그걸. 야, 그것만 찍어놨으면 이거 가능한 얘기인데 말이야. 어이. 어? 이상하다. 널 보면 어디 멋서 내려갔는가 본데 징그럽다고. 아, 그러게 말이요. 어이! 가시죠. 아니, 안 되겠다. 네. 자, 우리도 일단 뭐 이렇게 해고 가자. 방법이 네. 없잖아. 이야, 오늘 진짜 신기한 걸 다 봤네, 다 봤어. 물론 산행하면서 종종 별걸 다 보지만은 내 저렇게 그, 이 뭐야 그 고라니가 저렇게 나무 위에 있는 것은 딱 두 번째, 두 번째. 내가 처음 봤다면 모르겠는데 두 번째라니까. 아유 빨리 내려가자. 놀부 벌써 안 보이는데. 우와.